흥농TV입니다. 오늘이 7월 24일입니다. 저는 전북 부안군 부안면에 있는 오상숙 사장님 댁 눈에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사장님은 지금 벼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 밤잠을 설치신다고 몇 번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은 더보기 되지 않게 해줄 수 있느냐고 전화하셨잖아요. 예. 와서 보니까 심각하네요. 예. 지금 낮에 비가 안 왔는데도 이렇게 벼가 엎치잖아요, 지금. 예. 이 정도 되면은 이게 이제 도복이 아주 위험성이 큰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 이 품종이 뭐예요? 신동진입니다. 신동진 벼가 가뜩이나 이 도복이 약한 벼인데, 우리 사장님이 기비도 퇴비를 많이 넣으셨나봐요? 맞아요. 신세대 이렇게 100평당 하나꼴씩 넣었는데, 예. 좀 다른 토질보다 좀 걸음발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좀 더 들어갔는가 봐요. 그래서. 그래서 이 사장님 논은 이제 들판 논이 아니고 양쪽에 이렇게 이제 파실로져 있고 이제 골짜구니에서 이제 이 물이 들어오니까 텃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죠. 그래서 이 다른 논보다 유기물 함량이라든가 이런 게 높기 때문에 비료를 덜 줘야 되는데 정상대로 줘갖고 예. 이게 이제 도복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제 이런 논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도복은 이제 질소 흐름을 조절해 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벼이파리가 이렇게 자꾸 쓰리지 않습니까? 예. 아침에 비 오고 나면 그냥 이슬에 이렇게 얹혀져 있는 거면 이게 쫙 깔릴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너는 이제 제 F100이 질소 흐름을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사장님 너는 지금 이삭걸음을 주면 안 됩니다, 이게. 예, 예. 지금 아직 벼이삭도 아까 까보니까 아직 안 생겼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벼들은 이제 질소가 과다되면 벼 출수도 늦어져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삭이 생기려고 하려면 8월 초나 이 정도 돼야 되겠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시기에 지금 F100을 갖다가 정량보다 2배 내지 3배를 더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F100을 예. 주고 나면은 늘어져 있던 이파리가 질소 흐름을 조절해 줘 갖고 잎을 딱딱 새겨요. 그리고 예. 그 이제 뿌리고 5일만 지나면은 이렇게 녹록색으로 띄웠던 벼가 연두색으로 변화버립니다. 예. 그리고 잎이 빳빳하게 조절이 되니까 요때 한번 주시고, 사장님은 3번 주셔야 돼, 올해. 예. 그래서 벼 패기 일주일 전에 한번 주고, 벼 패고 나서 한번 주시고, 이런 방법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야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장님 논에 와서 보니까 이제 질소가 과다되고 벼가 이렇게 늘어지는 논들이 이제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홍명나방이 많이 붙습니다. 지난해도 홍명나방 때문에 이쪽에 혼역돌 치렀잖아요. 예. 벼잎이 연해면은 홍명나방이 이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8월 초 되면 이제 홍명나방이 이제 발생하는 시기니까 그때 이번에 약 주실 때 도열병약, 살충제, F100 이렇게 섞어서 예예 세 가지 주신, 그렇게 예, 그렇게 해서 주신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벼 팩이 5일이나 일주일 전. 그러면 사장님 벼 같은 경우는 올해 출수가 이게 8월 한 20일 정도 돼야 출수될 것 같습니다. 이 벼가. 예. 그래서 이제 8월 15일경에 F100하고 등록된 약제, 도열병약하고 살충제하고 F100을 같이 또 섞어서 주셔야 돼요. 그때 이제 비가 또 요즘처럼 많이 오거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또 이제 도열병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한나라뚝을 같이 섞어줘도 됩니다. 그래서 한나라뚝은 이제 살균 효과를 높여주는 보조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입도열이라든가 목도열이라든가 가지도열, 세균성 비활염병이 아주 좋습니다. 다행히 우리 사장님은 지금 논에 이렇게 들어와서 제가 다녀도 밑에 걸리는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물대기를 잘 해놓으신 것 같아. 그래서 이 밑에를 헤쳐봐도 문고병이 없습니다. 깨끗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은 벼가 이제 문고병도 나고 그랬는데 사장님이 물대기를 일찍 해주셨고 그래갖고 밑에 지저분하진 않습니다. 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예. 뭐, 말씀을 다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좀 해소됐고요. 예. 뭐, 다른 거 없이 이제 드론에다가 이제 그, 한 통에 한 F100을 한 5개씩 이렇게 예. 해서 좀 후보기 좀 주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농가 여러분 요즘에 이제 비가 많이 와갖고서 이제 공기 중에 질소 때문에 벼가 우짜라갖고 아침에 나가면은 벼 입이 이슬에 쓸려갖고 얹혀져 있는 농가들이 많다. 또 요새 이제 축분을 쓰셨던 분들은 이제 비료 조절이 안 돼갖고 지속적으로 양분이 올라오니까 이제 도복 위험성이 많아갖고 요즘에 이제 밤잠을 설치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들은 이제 일단은 물대기를 해 주셔갖고서 이제 이렇게 사장님 모양 관리해 주는 게 좋고요. 또 이삭걸음을 주자니 쓰러질 것 같고 안 주자니 서운한데
이런 논은 지금 사장님 논은 이사 건칠 생각을 해도 말해야 됩니다. 예, 예, 안 줍니다. 근데 이제 그런 단계에 있는 분들도 차라리 제 F100을 갖다가 농약 줄 때 같이 등록된 약제 섞어주게 되면은 이삭걸음 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삭걸음을 주고 안 주고 차이는 이삭의 길이가 길고 짧고 차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벼가 이렇게 넘어된 데다가 준다 그러면 또 도복의 위험성이 있고요. 또 이제 단한번 비료라든가 측조시비하신 분들이 요 시기에 약간 이제 비료발이 떨어져갖고 벼가 노란 상태가 되면은 줄까 말까 많이 망설이고 있거든요. 근데 주고 나서 또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공기 중에 질소를 많이 흡수하게 되면 또 도복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차라리 F100을 드론 한 통에 예를 들어서 1200평 준다 그러면 하나 타시면 되고 또 1200평에 이렇게 이제 도복의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두 병 내지 세 병까지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F100은 모든 농약하고 혼용이 잘 되고 특히 드론이나 항공방지할 때 이 엉김 현상이 없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농약이 이제 pH가 4거든요. 제 F100도 pH가 4입니다. 그래서 호환성이 가장 좋다. 예. 그래서 이 농약에다가 알칼리성을 섞게 되면 이제 엉김 현상 때문에 드론이라든가 항공방지 못하는데 제 제품은 모든 농약에다가 혼용해도 안전하다. 특히 F100을 여기다 이제 쳐주시게 되면은 벼 출수가 빨라집니다. 5일 있다가 이제 분명히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셔야 돼요. 예, 예. 이렇게 녹록색이 됐던 게 연두색이 변하면서 늘어진 이파리가 쫙쫙 섣버립니다. 예. 이렇게 늘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벼가 일찍 출수가 돼요. 벼 이파리가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고병이 훨씬 덜 걸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질소 흐름을 조절해 주니까 도열병도 덜 낫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벼 팩이 5일이나 일주일 전 이때가 이제 상이삭이 하나 두 개 보일 때거든요. 예. 그때 또 F100을 쳐주시고 이제 벼가 상이삭이 나오고 나서 출수가 끝마치는 기간이 한 20일 정도, 15일에서 20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때 이제 벼꽃이 진 다음에 등록된 약제. 그때는 꼭 도열병약을 주셔야 돼요. 목도열병약, 세균성 비활마름병 때문에 줘야 되니까 그때 등록된 약제에다가 홍명나방약, 예. 또 유기F100 하나 뚝을 같이 섞어주시게 되면은 벼의 등승률이 좋습니다. 벼 귀오리까지 다 여물어 갖고 수량 증수 효과도 있지만은 단백질 함량을 낮춰줘 갖고 쌀맛, 비지를 좋아주게 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 올해 쓰러지지만 않으면은 예년보다 10%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예. 아까 안 쓰러지면요 사장님 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밤잠 설치는 거 내일 약제 뿌리고 나서 5일만 지나면은 이제 밤잠을 잘 주무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농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이제 지속되는 장마와 폭우 때문에 비료가 많이 들어간 논들은 아침에 나가면 이슬에 쓸리고 이런 논들은 이제 제 방지할 때 유기F100을 1000평 내지 1200평에 두 병 정도 넣어주시면은 방지효과가 도복 경감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 F100은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도복 경감효과도 있지만은 조기 출수 등승률 또 밥맛을 낮 단백질 함량을 낮춰줘 갖고 또 밥맛은 높여주는 또 올해 사장님 수확해 보시면 알지만은 예를 들어서 2000평에 톤백이 10개 나왔다 그러면 우리 거 쓴 것도 10개 나오고 안 쓴 것도 10개 나왔는데 어떻게 수량 증수가 되느냐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게 벼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톤백에 100kg 내지 120kg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수량 증수 효과는 나중에 무게로 다뤄보시면 확실한 결과를 알 수 있고요. 도종 수율이 높아지니까 수확량도 많이 나오고 또 단백질 낮춰지니까 밥맛도 좋습니다. 예. 특히 뭐 신동진이라든가 상강벼라든가 고시까리가 이게 도복에 약한 품종이잖아요. 예. 이런 품종일수록 F100을 이렇게 쳐주시게 되면 도복에 아주 강하다. 또 도복이 된다 하더라도 벼이삭이 땅에 꿇어박진 않습니다. 이게 예. 그 정도로 도복에 강하니까 그렇게 앞으로 내일 주시고 벼팩이 5일 전 출수 후 꽂힌 다음에 한 번, 세 번 살포를 해주시면 사장님이 원하는 만큼 수확도 나오고 도복에도 반겨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사장님 말씀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 예, 이제 밤잠 잘 주무셔도 됩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